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저희 인사드립니다. 아, 원래 네. 제 오른쪽에 이제 지원 씨가 앉아 계시는데 네. 제가 없을 때 이제 최요한 평론가가 있을 때 지원 씨가 네. 영민준보다 훨씬 잘 생겼고 훨씬 진행 잘한다라고 해서 훨씬 예쁘고 더 진행을 잘하시는 김세영 아나운서가 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하려고? 뭘요? 다음 주에 저에게 맡깁니다. 그거는 예, 오늘의 저는 없는 겁니다. 아, 네. 오늘만 사는 거예요. 네, 오늘만 사는 거고 그건 다음 주에 저에게 맡기겠습니다. 다음 주에 민준이한테 굉장히 큰 짐을 떠넘기는 네. 이번 주에 명민준 군. 그 지원 씨가 트렁크에 야구 바따를 실었다고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혁 씨 어떻게 모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소개.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세영이고요. 한 번씩 나오고 있죠. 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와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펑크날 때마다 이제 부탁을 했는데도 네. 그래도 이렇게 고맙게 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대신 우리 김세영 아나운서하고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랍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요? 네. 어떻게 찾아오게 될지 조금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네. 좀 기대해 주시기 대충 바랍니다. 대충 살짝 어떤 컨텐츠인지 예고라도 조금이라도 네. 대중문화 뉴스 분석. 대중문화 뉴스 분석, 연예 뉴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연예 뉴스하고 대중문화 뉴스하고 좀 다르죠? 달라요? 네, 재밌다. 아, 그래요? 그 흔히 연예 뉴스 그러면은 또 그렇게 연예인들 뒷담화 하나 까는 가세운 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 그런 게 아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님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원 씨랑 세영 씨 중에서 누가 더 좋으세요? 아. 한가리기. 아니, 나 혼자 죽을 수 없잖아. 알겠습니다.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 할 이야기들이 조금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부터 좀 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BTS 얘기부터 합시다. BTS. 야, BTS 좋아요.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7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난주 발표한 신곡의 순위는 다음 주 공개되는데요. 자신들의 곡으로 바통을 이어받을지도 관심입니다. 이어받는 그대로 됐죠. 7주째. 7주째. 요거는 뭐 선배님이 좀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전혀. 뭘 조작해요? 아, 예언하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와, 신기하네. 7주째. 핫샷으로 7주째 1위를 이어나가는 사실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최초.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짜. 솔로 가수는 해본 적이 있어요. 바로 직전에도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로 8주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외에 이렇게 그룹으로는 최초다. 아니, 최초라는 게 전 세계 통틀어서 최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룹으로는 지금 7주 이상 이렇게 핫샷으로 1위를 쭉 이어나가는 게 최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이 전에 기록을 세웠던 그 90년대 스타가 머라이어 캐리하고 보이즈 투맨이야. 그 R&B 전성시대 때 그렇죠. R&B의 두 거성이 만나가지고 기록을 갖다가 내운 거하고 이게 그 비교가 안 될 정도잖아요, 사실은. 네, 어마어마한 기록이고. 그리고 지금 더 충격적인 거는 8주도 1위를 할 것 같아요. 와, 진짜요? 네, 보통 중간 점수들을 다 내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간 점수를 현재 1위를 BTS 버터가 가고 있고 지난 그 금요일날 나온 퍼미션 투 댄스 있잖아요. 예? BTS의 네네. 그 노래가 2위를 달린다고 있는 소식. 벌써 2위까지 갔어요? 와. 그러니까 핫샷으로 2위로 1위로 데뷔하려는데 버터가 너무 센 거야. 그래서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김원식 표현은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 그냥 그래요. 아이돌 그룹으로는 전 세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초죠. 아이돌 그룹 사실 무시 엄청나게 당했고. 그러니까요. 미국인들은 또 그렇잖아요. 예, 음악성 없다, 노래 못 부른다. 그랬었는데 특히나 이제 앨범이 아니고 핫100이라는 건 정말 그 단일곡으로 승부를 그렇죠. 거는 거기 때문에 그룹 특히 이제 아이돌이라고 해서 이제 깔보고 무시하는 거는 정말 없어야 되고 그래서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8주째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여기 좀 더 보면은 이 음원 판매량은 약간 줄어들었어요. 근데 강점이 뭐냐면 다른 가수들은 더 떨어졌어. 떨어진 이유가 네.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순위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다른 노래들은 이미 나온 지가 꽤 됐어. 여러 차례 그 이제 주간에 있었던 곡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주나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신곡들이 좀 나오는데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고요. 특히나 라디오 방송 횟수가 이번에 6%나 증가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인들이 그냥 라디오 방송으로 BTS
KBS의 버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옛날에는 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듣고 그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신호죠. 세영 씨는 어떻게 BTS 좀 좋아해요? 아, BTS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아, 그래요? 이번에 그 맥도날드에서도 BTS 세트가 나왔잖아요. 아.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런 아이돌의 이름을 따서 아. 그런 대기업에서 그런 세트를 냈다는 게. 그 BTS 그래서. 세트에 버거 없지 않아요? 맞아요. 아, 버거가 없죠. 그러니까 어. 아쉽던데. 그러니까. 그거 약간 그 좀... 약간 그런 어. 거 아닐까요? 왜? 버거를 너네가 사 먹어라. 아 상술이다. 어. 아 BTS가 상술을 부렸다. 아 BTS가 부린 게 아니죠. BTS 세트인데. 그런데 남기면 안 돼. 아, 남기면 안 돼. 이게 전 세계 프랜차이즈에게 다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도 이제 신기록이에요. 다른 어떤 한국의 그룹 이란 가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랑 그렇죠. 같이 이런 패키지를 갖다 런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한글로 적혀 있는 그 어 뭐 소스라든가 이런 게 다 한글로 적혀 있는. 맞아 와. 맞아. 이런 거 진짜 뭐 나라에서 상 줘야 돼 진짜로. 근데 왜 아직도 군대를 가라 그래? 아 맞아. 군대 가는 건 난 모르겠다. 완전 모르겠고. 아니 이준석도 안 간 군대를 아. 윤석열도 안 간 군대를 왜 네. BTS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은 저 정부 처리사 자격증이나 좀 내놓을 보세요. 병역 특례를 갖다 그거 어떻게 받았는지 좀 알아보게. 왜 안 내놓는 거야? 화가 많이 나셨네. 피디님 네. 보여주세요 지금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증.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증. 아니 저 계속 그냥 네. 폰으로 딱 보여주시더라고. 자 이렇게 BTS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국위 선양을 대단하게 하고 있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 조선의 그 트로트 콘서트 이런 예. 거는 역병을 지금 갖고 오고 있죠. 지금. 와 진짜 너무 청주에서 콘서트 한 거 사진 보셨어요? 예. 그 관중들이 와. 엄청 빽빽하게 이렇게 있던데.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아, 그거 그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지방이라서 뭐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 아무리 지방이어도 코로나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주가 지금은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2단계로 격상되기 직전 전이죠. 바로 직전이죠. 직전에 그 1단계니까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네. 1단계가 아니라 1단계 할아버지라도 완전히 코로나 제로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청주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지금 뭐 그 드글드글 나오고 있는 경기도 뭐 안성 그렇죠. 뭐 이런 데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콘서트라고 또 모이는 사람들은 청주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1시간이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막 날라왔는데 그거를 그렇게 빽빽하게 앉아서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떼창을 하면서 끝나고 응원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청주라는 지역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전에 충북 지역에 백화점이 하나 생긴 적이 있어요. 근데 충북 사람들로 맞느냐? 아니에요. 서울, 경기, 충남, 그 다음에 경북, 심지어 전북에서도 왔어. 그러니까 청주라는 도시가 옛날에 중형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중심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생활권을 이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롯 공연을 보기 위해서 경기 남부, 그쵸. 경북, 심지어 강원도, 그리고 충남, 그리고 전북에서 이르기까지 대전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주라는 지역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이런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막 종편 방송국 쪽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뭐 출연자들이 확진 나오고 맞아. 특히 우리가 여기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 뭐 보이스킨 같은 그런 방송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리얼 버라이티 프로그램에서 또 트로트 프로그램과 리얼 버라이티 프로그램에서 특히나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지적했던 데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방송 구조를 좀 봐야 되네. 저희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있으면은 이렇게 투명 이제 플라스틱 판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방역 장비도 그렇죠. 가지고 생활, 있고 그 공간 방역을 다 하는 걸 따로 두고 그리고 마스크도 착용을 마스크 하고 쓰고. 그러는데 이 리얼 버라이티 촬영 현장은 사실은 출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열악해요. 뭐냐면 이런 뭐 이제 보호 장비 장치도 없을 뿐더러 이게 한번 촬영해가지고 여러 주를 이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촬영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시간 들어가가지고 뭐 1시간짜리를 1시간에 뽑아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를 해서 1시간을 뽑아내기 때문에 대기 시간까지 다 합하면 한 12시간 엄청나죠. 정도 기다리죠. 그러면 그 대기 시간까지 해서 치면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요즘에 스포츠 예능이 많이 인기가 있거든요. 축구 등등. 예. 그러면 결국 굉장히 그 격한 호흡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정말 장시간 노출이 되거든요. 나는 진짜 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호흡과 비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BTS는 되고 뭐 사인은 안 된다. 어? 이런 덜 떨어진 규칙이 어딨냐, 실현 가능성 없다라고 막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 네. 그게 뭐냐면 BPM 120 이하의 노래들로 그 운동하는 곳에서 틀어라. 틀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게 사실은 그 자문위원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뭐 방역 그 규칙을 갖다 정하고 그럴 때 그냥 앉아서 공무원들이 혹은 앉아서 그 의료진들이 찍찍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서로가 합의를 하면서 그런 규칙들을 갖다 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일단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렇게 운동하는 공간들 그런데 문 닫게 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일단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냐고 물어봤더니 또 저강도 운동들을 하면 좀 낫습니다. 그럼 그 저강도 운동의 기준이 뭐냐? 이제 BPM 120 정도로 해서 이제 그 러닝머신으로 하면 6km 이하 정도로 하면 맞아요. 저강도라서 좀 그래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수칙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조롱만 하는 거야. 130은 안 되냐? 블랙핑크는 왜 안 되냐? 이러니까 사실은 방역수칙이 그 조롱당하는 세상을 기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기서 뭐 뭉치면 찬다 이런 데서 막 쏟아져 나오고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언론에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BPM이라는 게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이제 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거죠. 이제 강할수록 이게 격해지니까 그렇죠. 비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문체부에서 밝힌 거는 그거죠. 이게 모든 그런 그룹 운동에 대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는 강습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앞에서 이제 강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를 하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게 말을 하게 되면은 비말이 튈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몰려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120 이하로 하자라고 그렇죠. 하는데 에어로빅이나 줌바 댄스 네.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많은 종편들에서 마스크 안 쓰고 막 운동하면서 뛰어다니고 이러면서 확진자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네.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 들어가야 될 텐데 네. 오늘 주제 네. 뭐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 바로 TVN 드라마인데요. 제목이 악마 판사입니다. 악마 판사. 네. 인간 중에 일부는 괴물로 태어납니다. 그 중에는 복수심을 핑계삼아 재미로 사냥하는 종류도 있을 수도 있고 본능은 강력한 것 같아요. 악마 판사 대체 왜 이렇게 탄을 키우는 걸까요? 재판을 게임이야. 입지 못하면 치는 게임. 대고해! 슬프지만 현실 정의 따위 없어. 나랑 참 닮았어. 섹시한 권력을 위. 세상은 정글이야. 서로 잡아먹고 물어 뜯어야 가까이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착해질 수 있겠어? 판사가 악마라니? 어, 그러게요. 왜 악마일까? 왜 악마일까요? 악마 같은 짓을 하니까 악마죠. 네, 그리고 그 악마적인 어떤 그 매력들이 굉장히 이제. 그 뭐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냥 폭발하는 그런 판사를 중의적으로 지금 악마 판사라고 표현해 놓고 그 있는데 제목을 보니까 저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악마 검사였다면 드라마가 될까? 악마 검사. 왜냐면 검사는 이미지가 좀 더 어그로가 끌릴 것 같아. 아니 안 끌릴 것 같아. 왜냐면 이미 좀 많이 나쁘다. 아, 이미 악마인데 왜 검사를 왜 떠붙이지? 약간은 좋은 의미가 있어서 오히려 맞아요. 악마 판사 하면은 판사가 악마야? 뭐 이런 생각이 또 약간 들 때. 일단 그러면 줄거리를 세영 씨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안 봤어요? 보셨으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또 국민 재판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현실과는 다른 드라마에만 있는 요소인데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냐
유죄냐 이거를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배심원 재판을 도입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전부 다 생방송으로 재판을 중계해요. 중계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국민들을 대표한 패널들이 거기에 앉아서 또 실제로 질문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아 뭐 100분 토론처럼 그렇죠. 100분 토론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요. 예. 그리고 그걸 다 본 다음에 적절한 그런 토론들이 진행이 됐다고 싶으면 이 판사가 전 국민의 폰에서 지금 아 문자 투표를 합니까? 여론조사로 투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형을 갖다 결정하는 아 약간 슈퍼 재판 K 느낌.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문제를 보면 이제 좌우에 무죄 유죄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그렇죠. 퍼센트가 올라가요. 아 오디션 프로그램이군요. 라이브 법정 쇼. 이렇게 아 라이브 법정 쇼 이런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는 엄청 치솟고요. 맞아 맞아. 어떤 장면 이쪽에 하면 떨어지고 이런 게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아 근데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들었을 때는 제가 들었을 때는. 최근에 이제 판사들의 내린 그런 비합리적인 결정에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판사들이 잘못한 거는 감봉 3개월. 그래서 이런 거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지금 웃기긴 하지만 이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조금만 더 나가려면 포퓰리즘이라고 한 거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인민재판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여론재판 이런 것과 또 맞닥뜨리게 돼가지고 그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건드리면서 동시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라는 부분을 설득해내는 그런 묘한 다크 히어로입니다. 네. 아~ 이렇게 볼 수 미디어 뭐 법정이다 뭐 미디어 뭐 법정 방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지난번에 그 수술 공간 CCTV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도 이게 공개가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 펄쩍 뛰겠죠. 그렇죠. 사실 뭐 그 최순실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일부 부분 법정에서의 그런 재판 모습이 보였을 때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했어요. 야 법정의 모습이 이 정도야. 아 맞아요. 와 그 뭐 변호사들의 그 변호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법 자체. 법 체계를 갖다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최순실이라든가 박근혜의 태도가 그냥 뭐 공부를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또 조국 법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거를 정말 그냥 라이브 방송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진실이 알려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표창장으로 사진이 네.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방송에 또 긍정적인 점도 있겠지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유해할 점도 있겠죠. 네. 그럼 세영 씨 요거 내용 자체는 이렇게 국민재판 온라인 국민재판을 통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그런 막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기득권 그리고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정의롭게 뭔가 통쾌하게 재판을 딱 내리는 그런 류의 드라마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악마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려주고 네. 국민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재판을 내리는데 그 형벌이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어떤 형벌? 아니 무슨 태형 아시죠? 아 태형도 있어요 여기? 내리고, 그리고 아. 무슨 200년 넘게 이렇게 형량을 때려버리고 230년 네. 오, 이거 미국이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되게 통쾌한 그런 줄거리더라고요. 악마 판사는 주인공이 이게 누굽니까? 지성입니다. 아. 악마 판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고 또 김민정 씨? 김민정 씨죠? 네. 김민정 씨도 나오고 다른 배우들도 나오네요. 좋습니다. 요거 어떻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밌게 봤어요? 완전 재밌고 전 완전 통쾌하게 봤어요. 통쾌하게 봤다. 그리고 태형 지금 집행된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매로 이렇게 때리는데 그것도 볼기 찰싹. 그러니까 네. 재벌의 아들이 뭐 갑질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막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태형을 그 선고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볼 수가 없는 장면이잖아요. 너무 시원하잖아요. 이재용을 채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야 진짜 너무 잘 찾지 않아요? 난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시청률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략 한 6%대. 6%면 잘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김호식 평론가님 이게 지금 6% 정도 나오는 성공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 드라마에. 아무래도 사실은 통쾌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쾌함? 사이다 같은 요소가 있다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혼내주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
판사의 환타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유석 판사가 집필하는 드라마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판사 입장에서 만약에 판사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면 정말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현실적인 한계로 벌을 주고 싶은데 벌을 좀 주고 싶은 마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대리적으로 악마 판사라고 하는 이 지성 씨가 맡았던 이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대리 분출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1편에서 봤을 때 그 정말 독극물 청산가리를 유출하고도 이게 장관하고 정치가 이렇게 짜웅해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회장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정말 이런 거죠. 살인죄냐? 예, 업무상 과실이냐? 요거 가지고 살인죄보다는 업무 과실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지성이 그거를 처음에 인정하는 듯해요. 그래서 역시 야합을 하는구나. 역시 판사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업무상 과실로 낮추는 듯 싶었는데 그거를 희생하신 분 한 명 한 명당 곱해가지고 결국에는 238년인가요? 하여튼 그 마을 한 전체가 다 죽었거든. 네. 그러니까. 와. 사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볼 게 그거죠. 업무상 과실 치사라고 하는 그 단순한 죄목이 아니고 그 어떤 행위를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영이 없는 게 법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쾌했어. 네. 진짜. 예를 들면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네. 와 정말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확인된 피해자만 2,800명. 네. 그럼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해가지고 해야지. 형량을 하게 되는 맞아. 것이 국민적인 어떤 희생자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주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사이다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이 우리 김원식 평론가 말씀하신 거를 좀 압축시켜 보면은 뭐냐면 법감정과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사의 괴리 이거를 파고드는 드라마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어떤 그 괴리를 파고드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령 복수와 그 합법적인 정의의 구현 이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왜냐하면은 이 지금 악마 판사를 맡고 있는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네. 실제로 이런 짓거리들을 갖다가 막 하는 이유가 복수심 때문이거든. 사적 복수심이 있어요. 자기 형을 갖다 죽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의 조카를 정말 짓밟고 거기를 통과해 나온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적 뭐 엘리트라고 하는 그 이 카르텔 이 카르텔을 갖다가 정말 응징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적 복수심이 있거든. 근데 어떻게 허용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던져요. 그러니까 간단치 않은 드라마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통쾌하고 히어로물이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조금씩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좀 철학적인. 그럼요. 이런 식으로 여론 재판하는 게 진짜 옳아? 통쾌하니까 좋아?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진짜 그 뭐 이 법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야? 서민이야?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이야? 이런 질문들 계속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법부의 그런 판단 같은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기사로 봤을 때는 와 저럴 거면 진짜 국민재판 해라. 저러면 뭐 온라인 재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뭐 형벌을 좀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게. 이게 지금 너네가 원하는 거야? 어떤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판타지를 이용한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을 눈앞에 구현을 시켜서 이렇게 일종의 반성을 하게끔 하는 성찰을 하게끔 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댓글에서 판사 시절에 작가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그러시더라고요. 작가님이 판사군요, 여기. 전직 네. 판사시잖아요. 네. 문유석 판사. 문유석 작가. 전에 미스 함무라비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그 판사님. 여기서 좀 제가 또 봤던 게 아까 언급하신 왜 태형이라는 걸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김평남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중적인 법감정인데 이런 거죠. 영화 베테랑에서는 유아인을 아주 두들겨 패거든요. 작심작심 작심하죠. 네. 그럼 우리가 뭐 아까 금고 뭐 238년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반 대중과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면 걔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거 다 내 세금이야. 그렇지. 그 얘기를 딱 건드리더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안에서 황제 뭐 복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전통적으로 이게 수치심을 주는 거야. 볼기를 때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등을 때리니까. 왜냐면 대단하게 거들은 막 힘이 있는데 그렇게 거기 때리는 거잖아요. 옛날엔 볼기 완전 발가벽게 가지고 치는 거잖아요. 사대부한테 그 태형을 친다는 건요.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거거든요. 그 한편으로는 대중심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못된 놈, 잘못한 놈을 바로 보는 데서 그렇죠. 응징한다는 거거든요. 응징한다는 데 그래서 그랬죠. 아마 태형이라는 거는 전면미문. 그러니까요. 그 지성 씨 악마 판사도 처음에 어차피 저희 세금으로 가두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약간 형량을 안 줄 듯 하다가 그러면 태형으로 하시죠 하면서 반전을 또 이렇게 주더라고요. 실제로 필리핀인가 싱가포르에서는 태형이 있죠. 태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태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대 세게 빡 친 다음에 그 상처가 엄청 크게 나잖아요. 그럼 약으로 발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치료를 다 해주고 한 달 뒤에 또 때립니다. 지금 그 장면이 보여지는데 때리다가 20대인가 때리고 나서 거의 기절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약 기절하죠. 발라주고 이제 정상이 되면 또 나머지를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판사님 강요왕 판사 이러면서 이 나라를 구할 판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태극기 부대. 태형에 대해서 그것도 좀 약간 우리가 판타지적으로도 없는 제도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기 전에 사실 여기 지금 에어컨도 틀었는데 더워요. 덥습니다. 오늘 체감 온도가 42도예요. 42도.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땐 기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뭘 먹어야 될까요? 한재원 선삼치명단 그리고 한재원 홍삼 녹용고를 강추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한재원 사실은 이 그 착한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의원에게 약을 납품해왔던 회사인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가장 그 성공한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한재원 산삼치명단 그리고 또 하나가 홍삼 녹용고입니다. 산삼치명단은 공진단의 레시피를 그대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양 대신 치명만 집어넣은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산양 산삼을 7년근 산삼을 집어넣어서 약효를 극대화시켰다. 근데 지금 드셔보세요. 지금 드셔보세요. 세영 씨 한번 그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약이 좀 나는 씁쓸하고 향이 좀 싫어 이러는 사람들도 이게 한약이야? 너무 부드러운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쓴맛이 거의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촉감인데 이 촉감이 초미세 에어밀 공법으로 굉장히 잘게 쪼개놓은 그래서 거의 먼지 비슷하게까지 잘게 쪼개놓은 것을 사양 벌꿀로 그걸 뭉친 거거든요. 아, 이게 벌꿀 때문에 되게 단맛이 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도 굉장히 잘 되고 효과가 업될 수밖에 없죠. 한재원 산삼치명단. 예. 자, 여러분 민주 진보 진영 유튜버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한재원의 최고 특급 제품 산삼치명단 홍산 녹용고 010-555-9010 010-555-9010으로 전화 주셔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이거 하나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삼계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요거 하나에 치명단이 비싸다 그러지만 그거 하나에 6천 원이 안 돼. 삼계탕 하나에 만 원씩은 줘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훨씬 쌉니다. 네. 매일 아침에 공복에 하나씩 드셔보십시오. 010-555-9010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력 차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 악마 판사라는 게 최근에 이제 핫했던 드라마 뭐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라든지 빈센조라든지 이런 다크 히어로물과 비교가 되는 그런 분석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다크 히어로물 김원식 변호사님, 요게 최근에 유난히 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뤘던 사적 복수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사적 복수. 네,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이 작동 안 되는 것이 이제 자본과 권력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들 여기에서 어떤 모색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이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빈센조 같은 경우에는 마피아 활동을
했었던 변호사가 등장하게 되고, 보험택시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이제 그 뭐 물론 법조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네. 자구책을 갖고 사적 원한을 이제 갚는 그런 뭐 약간 시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악마 판사 같은 경우는 판사까지 드디어 등장을 한 상황이었죠. 사실 예. 영화로 보면은 배트맨을 보게 되면 배트맨이 사실은 기존 영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캐릭터가 아니고 사실 음지에 있으면서 그렇죠. 자기 상처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 다크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폭력도 아주 불사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현실에서의 어떤 울분과 좌절을 이 통해서 폭력이나 어떤 그 법을 넘어서는 수단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응징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다크 히어로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대리만족 할 수 대리만족이 엄청나죠. 대리만족. 사실은 그 정말 답답한 뉴스들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범인은 명백히 그 눈앞에 보이는데 나 범인이 명민준이라고 그러는 줄 깜짝 놀랐네. 갑자기 내가 재발절이죠. 왜? 깜짝 놀랐어. 가령 우리가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김학의. 아니 김학의 얼굴을 몰라보는 건 검사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그 동영상이 다 공개됐잖아요. YTN이 하도 답답하니까 동영상을 그냥 까버린 거야. 자기네들이 고소당할 생각하고.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검사들은 뻔뻔하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악마판사에서 딱 법정에 세우면 어떻게 네. 될까요? 230년. 아니면 태형.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김학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김학의는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실제로 뇌물까지도 지금 하나씩 다 무혐의가 와. 되고 있어요. 증언자가 말을 바꿨다 이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이 김학의를 그 출국 금지하지 못하게 막았던 검사가 검사 카르텔들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상황만 보면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와. 진짜 범죄자는 누구예요? 진짜 범죄는 김학의야. 누가 봐도 뇌물 받고 성폭행하고 온갖 사적인 이권 개입들 다 하고 재판 결과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거 다 했어. 그런데 하나도 그걸 책임지지 않고 대신 그 사람을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정확하게 징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젊은 검사는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언론들도 전부 그 젊은 검사가 잘못했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노 그리고 사법 정의에 대한 아니,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덧붙이면은 모의 이중죄 관련돼서 최근에 네.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검찰총장이 그거를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명숙 저 총리 사건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그 현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적 복수나 이런 다크 히어로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이 악마 판사가 그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 카르텔은요. 일종의 동문들이고 또 평화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성을 띠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사회봉사기구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응축이 돼 있는데 그 봉사재단을 갖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김민정 배우인데 이 김민정 배우가 아주 탁월한 그런 이중적 연기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그 이 사회의 이익 카르텔들을 누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그 이익들을 어떻게 나눠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밀해서 해줘서 잘 이렇게 안 드러나는 것들을 또 까주는 그런 맛 이런 맛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근데. 예, 뭐, 예, 저 아니 뭐 지루해가지고 얘기가 뭐 얘기를 이게 재밌어요, 영혼 있지. 어쨌든 자 그러면 이 드라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조금 아쉬울까요? 이런 점을 개선하면은 시청률이 좀 잘 될 것 같다. 아니면은 작품성을 봤을 때 이런 점 좀 개선하면 좋겠다. 김은식 평론가님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이 악마판사인데 악마판사를 중심에 두고 청춘 그 판사나 이제 법조인이나 뭐 이제 경찰관도 등장하고요. 예. 저분들은 왜 이렇게 겉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어떻게? 겉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겉돈다. 악마판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사이다 맛으로 할 때 그 주변부 인물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판사님이 지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사는 그다음에 도구죠, 도구.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좀 판사들의 실제 생활을 좀 면밀하게
보여주는 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그려지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작가님이 여기 써준 대본을 지금 보니까 판사들을 너무 미화해서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필한 작가 자체가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판사들을 너무 좀 히어로하게 좀 그리고 약간 너무 정의로운 걸로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좀 그려서 악마 판사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악마 판사야? 천사 판사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판사들도 솔직히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 많은데 너무 다 좋게만 주인공들로만 채워놓고 그려놔. 그렇죠. 판사인데 사찰 당하고 쫓겨내다가 그냥 4년 이렇게 때려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 현실이죠. 사실 뭐 좀 더 들어가면 판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양승태도 판사였으니까. 네, 그렇죠. 경무에 그렇네. 시달려가지고 사건 처리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법원 판결이 너무 엉터리야. 이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저 옹호하자면.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기본적인 대학생도 아는 수준의 법치를 활용하면 충분히 판결이 가능한 건데 엉뚱한 판결이 나와. 심지어는 최근에 그 징용 관련 판결 다 아시잖아. 야, 아니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아닐까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약간 옹호하자면 경무에 시달려서 경무에 시달려서 그런 거라고? 라고 그냥 옹호하고 싶은데 실제는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너무 이제 함량 미달이거나 엉터리 판결도 상당히 많은 거였는데 이런 점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거다라는 알겠습니다. 네. 세용 씨는요? 조금 뭐 아쉬운 게 있었다 뭐 이런 거로 뭐 배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지성 씨도 있고 김민정 씨 연기 스타일이 항상 비슷하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김민정 씨가 진짜 너무 괜찮은데 매력적인데 거기 뭐죠? 그 구동매 나온 그 아 그 미스터 선샤인 거기서도 약간 톤이 비슷하고 약간 느낌도 비슷해가지고 약간 나른하게 얘기하면서 약간 섹시한 듯하면서 카리스마 있으면서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또 김민정 씨만 할 수 있는 그런 연기 스타일이긴 하니까 여자만 까네요. 까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그 대중문화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잘 비판 안 해요. 왜냐면은 김민정이라는 사람을 캐스팅을 할 때 애초에 그런 역을 주려고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근데 배우라는 거는 김원식 평론가님 요거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병헌 송강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색깔이 없어요. 약간 서민적인 택시기사를 맡겨도 잘할 것 같고 변호사를 맡겨도 잘할 것 같고 깡패를 맡겨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배우가 약간 도화지 같은 그런 게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얀 도화지 같은 그게 사실 이게 논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김민정 씨가 초기 작품에는 약간 귀엽고 발랄하게 나왔어요. 청순하고.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말씀하신 형태로 약간 농염적이면서도 약간 말을 이렇게 슬슬 하면서도 콧소리 넣고 콧소리를 넣고 이러면서도 거의 뭐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의 캐릭터 나왔는데 사실 이게 대중문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관점이죠. 대중이 원하는 연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캐릭터 말씀하셨는데 캐스팅할 때 연출진들이 이게 떠올리거든요. 아, 이 배역을 누가 맡을까라고 했을 때 딱 떠올리는 그런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 아마 김민정 씨를 이 캐릭터에 맞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민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도화지처럼 팔색조처럼 변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저는 독립영화나 인디영화 쪽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는 사실 어떤 수용자들의 관점을 어느 정도 반영을 또 해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배우의 가능성을 더 돋보이려면 저는 그런 독립영화나 새로운 영화에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윤여정 씨 같은 경우도 드라마에서는 약간 그 전형적인 연기들을 많이 했어요. 전형적인 시어머니, 전형적인 뭐 그 솔로 뭐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 영화나 영화에서는 또 색다른 변신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연출자들이 그걸 보게 배우가 저런 면이 있었네. 그러면 이제 다른 또 대중 콘텐츠에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캐스팅하고.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김민정 씨가 새로운 영화에서 이런 모습을 줬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민정 씨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뭐 다른 콘텐츠에서 노력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김민정 씨 에 대한 변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그래요? 김민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배우라서 놀라워요.
실제로 이전에 했던 작품에서 만들어놓던 기본적인 틀거리들을 잘 지혜롭게 활용하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꼭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특히 이번에 그 재단의 숨겨진 이사장이에요. 숨겨진 이사장으로서 그 가짜로 내세우고 있는 이사장에게 린치를 가고 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장면이에요. 그래서 미스터 선사인에서 나왔던 약간 사랑에 약하면서 연약한 뭐 그러면서 뭔가를 이끌어나가는 이 장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악의 본질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뭔가 복수심 때문에 일부러 악을 지금 업고 있다면 그냥 악 그 자체를 보여준 것 같은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또 앞으로 어떻게 지성과 연기 대결을 펼쳐나갈까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는 거고 오히려 저는 안타까운 게 여기 이제 착한 판사의 전형처럼 보이는 역할을 진영이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갓세븐. 아이돌. 예, 갓세븐의 진영이. 와. 근데 아 많이 어설퍼요. 오히려. 어설퍼요? 네, 오, 정말요? 어설퍼요. 오, 전 되게 괜찮게 봤는데. 진영이 BTS랑 친하다고 하는데. 붙어야겠다. 아, 뭐 PT. 뭐 PT요? 아, 제가 그 BTS랑 친하다고 해서 다 칭찬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예. 조금 왔다 갔다 한데 특히나 1인 2역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 사고가 있었을 때의 배달은 형으로 나오다가 지성이 형으로 나오다가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그 부장 판사를 모시고 있는 그 뭐 배석 판사로 이렇게 네네.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에서 확실한 어떤 그 변화점들이 잘 안 보여서 아직까지 1인 2역을 소화하기는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약간 아이돌이 연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그게 괜찮게 보였는데 아, 기대치가 낮아서? 어. 그러니까 다른 아이돌 수준보다는 잘하는 네. 편이죠. 근데 꽤 어려운 역을 맡았어요. 아 맞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연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정 정도 내면 연기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상처와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눈빛 연기에 이르기까지 그걸 잘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제 한편으로는 뭐 기존의 다른 아이돌들보다 뭐 훨씬 더 나은 측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 요즘 아이돌들 근데 연기 잘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기본적으로 이제 연기까지도 한다는 것을 상정을 하고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기본 이상은 다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진영 배우의 연기를 여러분들 한번 가서 다시 보시면 좋겠지만 예, 리액션이라고 하는 게 연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리액션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진짜 몰입을 해서 느껴지는 건데 진영 씨는 아직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 좀 있어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그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봐야 돼. 이런 프로그램. 아, 여기가 여기 여기 나와야 된다고요, 지혁 씨. 여기 오세요, 빨리. 연기지도까지 하나 여기서. 드라마에서. 아 드라마에서. 네, 드라마에서 그 순수하게 반응하는 연기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리액션 연기라기보다는 액션을 갖다 주는 그런 뭐 멜로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액션을 주는 연기들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그 상대가 주는 감정을 받아서 그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특히 지금은 뭐 지성 씨가 막 폭풍처럼 막 감정을 갖다 쏟아 부어주고 있거든요. 그걸 받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뭔가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어색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왜냐하면은 뭐 지성 씨 말씀도 했지만 그 진영 씨의 그 샷으로 넘어갈 때 너무 정지 화면 같은 그렇죠.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내면 연기도 나와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흐름이 좀 가야 되는데 이제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확실히 얼굴 클로즈업하는 신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거기서 뭔가 자연스럽게 감정 몰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본상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연기 지도 받았을 때의 그런 원칙 여기에만 함몰되다 보니까 이제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는 듯 싶어요. 두 분이 말씀이 진짜 많은 게 세영 씨한테 연기 잘하는 아이돌 뭔 누군지 질문을 하라 했는데 두 분에서 10분을 얘기를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아 이미 지나갔는데 뭘 또 네. 그럼 물어볼까요? 네. 아 물어보죠. 연기 잘하는 아이돌, 뭐 좋아하는 아이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연기를 잘하는 아이돌이 누가 있을까요? 아이돌 수지, 중에서요? 수지도 있을 것 같고 옥태견도 연기하고. 그러니까 수지 씨가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근데 건축학 결혼해서 괜찮았잖아요. 어 그랬나요? 아니요. 아, 역시 여자를 이렇게 여자 배우를 좋아하시는 대사가 없어도 괜찮아. 대사가 없어도 너무 좋아. 여기 아이고. 이쪽은 김민정 씨 팬, 이쪽은 수지 씨 팬이시네요. 아 수지 씨 팬. 김원식 평론가님 누구 팬이에요? 저는 수지 아이돌이나 뭐 청춘 스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연기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수지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수지는 연기 때문에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지. 이미지 그
캐릭터. 20대 초반에 그 대학생 때의 남학생들이 설레었던 그 어떤 모습. 그건데 자꾸 거기다 연기를 못한다 하면 대중문화에서는 소비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네. 아니, 연기 때문에 지금 관심있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연기 얘기를 하면 다른 소비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네. 상품을 우리가 뭐 이렇게 브랜드 상품 때문에 네. 이거 녹용도 할 수도 있고 아니잖아. 근데 그렇구나. 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되게 지금 한 시간 동안 제일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옹호를 너무 세게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수지 씨의 연기는 리액션은 굉장히 잘 갖춰진 배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뭐 구미호가 나오는 그 이승기 씨하고 연기를 했던 그 드라마에서 네. 아, 구미호 외전인가? 네, 뛸 때 보면은 예, 무사처럼 뛰질 못해요. 그런 모습들은 훈련이 덜 된 모습이에요. 몸이 배우로서의 어떤 연기를 받아들일 몸이 안 됐어. 그렇지만 상대의 감정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감정으로 낚아채는 장면은 굉장히 잘해냅니다. 그러니까 수지 씨는 클로즈업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은 좀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기는 리액션이다. 그럼요. 연기는 리액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더 아쉬운 거 없나요? 김승수 변호사님. 저는 한마디로 과거 회상 장면이 너무 길고 그 구질구질하다. 맞아. 과거 회상 장면은요. 사실은 필요할 때 한 번에 다 써버리든가 아니면은 짧게 딱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계속 나오긴 계속 너무 많이 나와. 반복이 계속 돼. 맞아요. 왜 그래야 되나. 그건 작가가 좀 욕심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여기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통쾌한 재판 이런 거는 사실 한두 번이나 뭐 세 번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통쾌함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과 그리고 소비하는 그런 목적을 맞춰서 계속 몇십 회까지 끌고 가면 너무 진부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즌 드라마는 좀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16회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 카르텔에 있는 사람 다 하나씩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벌써 딱 찍혔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짓밟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난리쳤던 인간들. 예. 거기는 저랑 같이 작품했던 배우도 하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당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여기서도 써 있었지만 대통령이 너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너무 희화화돼서 나온다. 맞아요. 너무 오바돼서 설정돼서 나온다. 윤석열이 대통령하면 그런 꼴을 보게 될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너무 그래서 몰입이 좀 안 된다.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게 대통령이 도라이 개그맨 수준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만화 같은 느낌이어서 이명박은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조금 더 현실감이 있어야. 만약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지인들끼리, 아주 가까운 지인들끼리 술 마시는 자리가 있었다. 네. 그러면, 어제 어땠어? 마사지사. 좀 일부러 못생긴 여자를 선택을 해야지 좀 서비스가 좋지 않아? 이러면서 놀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썰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런 썰들도. 그래, 똑같다고 생각하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대통령을 왜 그렸을까? 근데, 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고 했을 때 네. 그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조롱의 대상으로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사실 대통령도 탄핵으로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 그렇죠. 힘이 있다. 네. 아 탄핵은 의회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 가지고 생각을 하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우려의 변으로 이 대통령을 이렇게 희화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간주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뭐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뿌리 깊은 조롱이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큰 아쉬움이네요. 잘 지적하셨어요. 잘했죠? 그러면 뭔가 우리 그 악마 판사, 답답한 뭐 사법부의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소나기처럼 쫙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 닥터레인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닥터레인입니다. 인체 무해한 생활 방역 시스템. 그리고 정말, 못된 검사 같은 그런 코로나균. 못된 판사 같은 그런 뭐 사스균 이런 것들을 갖다 싹 다 한꺼번에 없애주는 닥터 레인입니다. 자 먼저 가실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국면입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19는 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방역 시스템. 닥터레이는 3개월 동안 안전하게 방역 효과를 지속시켜주고 천연 무기 물질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곧 방역 규제가 완화되어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마스크마저 벗는 시점이 온다면 공간 방역이 더욱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 방역. 하루 1,400원으로 365일 24시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닥터레인이 책임집니다. 자, 우리 생활 공간이 바이러스로부터 진짜 안전해지려면 생활 공간을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일 돈 들어가지고 방역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 간편하지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닥터레인입니다. 표면을 완전히 그 도포를 해서 살균 성분을 3개월이나 유지를 하게 하는 그런 신박한 제품인데요. 자, 정말 놀라운 게 먹어도 되고 눈에 들어가도 안 씻어도 되고 코로 들이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그 허가를 받은 환경부 유일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국내 최다 유해균 제거 인증서를 획득했고요. 실제로 이 제품이 지금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이런 데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도 이 스튜디오 공간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010-8079-3098로 문자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 진짜 싼 거 권해드린다면 1년 구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42,000원에 이 디스펜서하고 안에 있는 약이 같이 오고 그리고 매달 한 개씩 약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좀 아껴갖고 두 달에 하나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1년 구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쓰는 거에 따라서 2년 가까이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구독으로 월 42,000원으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놔두기만 해도 이렇게 네. 방역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뿌려줘요. 그래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은 이게 촥촥 이렇게 도포가 되는 거죠. 되게 편리하네요. 이게 그리고 뭐 물로 이렇게 한두 번 닦는다고 해서 그 약효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아요. 표면에 붙어있어. 이 약 요소가. 그래가지고 균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균의 그 일부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치 가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식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영 씨 어떻게 네. 하나 살래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이 조그만 게 다 방역해 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 상암동에서 선배님이 들고 다닌다는 소리. 아, 이렇게 네. 무료 방역하시는 그 소독차처럼 소독차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애들이 쫓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험 얘기도 할까? 예. 네. 자 착한 보험 클리닉.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은 제가 받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야. 제가 이걸 그 제 보험을 이거 했어요. 전부 다 그 어떤 상황인지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에 점수로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기 보험 프로그램들이 어떤 보장을 받는지 표가 다 나와 있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까지도 딱 한눈에 알 수 있게 표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할 만한 보험 상품들도 여러 가지 회사로 이렇게 다양하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장점이 뭐고 저 회사는 장점이 뭐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보험 클리닉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느 회사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가 아니에요. 그냥 보험 전문가들이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클리닉을 해드리는 거니까 무료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 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10-7612-3303 010-7612-3303 카톡 채널 추가하면 24시간 예약 받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악마판사 이제 우리 좋은 점 나쁜 점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김홍식 평론가님 악마판사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네, 악마 판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마 판사는 없다. 없다. 네. 사법부편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질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만들어질 뿐이다. 조금 네.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는 판사 중에도 좋은 분이 있고 뭐 나쁜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나쁜 판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제
처벌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판사로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져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나쁜 판사들이 없었다라고 그냥 해왔기 때문에 정말 이 나쁜 판사는 나쁜 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은요? 저는 악마 판사는 지성이 아니라 최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판사일 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 오늘 세게 많이 나오네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성같이 희생된 억울한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능력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마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죠. 진짜 악마는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양승태처럼 자기가 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최재형처럼 그냥 눈앞에 무죄인 게 뻔히 보여도 그냥 뒤집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양심에 따라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악마다. 사이코패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냥 악마라고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세다. 진짜 이런 악마 판사가 실제로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세상은 깨끗해지죠. 그리고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악마와 거래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쁘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세영 씨는요? 네, 방금 얘기했고요. 뭘요? 악마 판사가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저 뭐지? 최근에는 이렇게 인플루언서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악마 판사라는 게 진짜 뭐 진짜 판사가 아니라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악마 판사처럼 맞아.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인민재판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맞아, 인민재판인데. 사실은 왜냐면 증거 같은 것도 사실 딱 인터넷에 올려서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무고하게 막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막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도 좀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자, 악마 판사로 사행시. 알겠습니다. 이야, 뭐 하면 다 사행시야. 자,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 잘 들으세요. 마! 판! 판결 내릴 때! 사! 사기치지 말래? 성공! 너무 좋았어 오늘! 이게 진짜 그거 있죠? 회사에서도 부장님이 야 이거 해! 이러면서 할 수 없는 걸 주잖아요. 데드라인 딱 주면. 근데 어떻게 꾸역꾸역 해내면 허봐! 되잖아 임마! 이러잖아. 해내는... 근데 이번에 진짜 성공했어. 레전드급이야. 연기를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냈죠?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이 되셨어. 자, 부장님 됐어요. 자, 저희 부장님. 김 부장님.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다음 주는 랑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랑종. 영화 랑종. 김원식 변호사님 보셨어요, 랑종?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죠? 이게 네. 좀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더라고요. 예. 무서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예 조잡하다라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근거를 들어보니까 다 합리적인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저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무섭다와 조잡하다가 이게 대별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게. 아, 뭐 모르겠네요. 저희도 그 조잡하다는 건 완성도하고 되는 거고 무섭다와 안 무섭다가 대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조잡해서 안 무섭다. 약간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카메라맨이 이게 페이크 다큐 뭐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카메라맨이 이렇게 다 찍고 있는데 좀비한테 뭐 물려가지고 뭐 이렇게 창자가 다 뜯어지고 나오는데도 계속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직업 정신이 투철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거 저 잘 못 본 분이 얘기하신 거고요. 아, 그런 거예요? 제가 스포일러가 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그거는 찍어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영화 제대로 보란 말이야.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악마 판사가.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랑종을 해보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지원 씨가 공포 영화에 공짜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데 어떡하지? 지원 씨요? 그럼 세영 씨 오십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책임질 수 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다음 주에 내가 안 나와야겠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사 시즌 2.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아주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